겨울에 춥고 여름에 습하고 데크는 그냥 다 썩었다고 보시면 돼요. 보시면 여기 이끼 많이 껴있죠.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하는 지역이에요. 제가 거의 뭐 정북향에 야산 꼭대기에는 또 철탑이 지나가요. 싸게 받아야죠. 우리는 싸게 사야죠. 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 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네, 저는 지금 옥천면 옥천리에 나와 있고요. 오늘 매매 물건 영상이 아니라 경매 물건 이제 현장 답사를 좀 나왔습니다. 갑자기 경매 물건을 왜 나왔냐 하면은 며칠 전에 저희 구독자분께서 전화를 한번 주셨었어요. 문의를 주셨었는데 바로 요 매물을 경매 물건을 문의를 주셨습니다. 근데 제가 작년에 이 물건을 촬영을 했었거든요. 전세로 급하게 좀 나왔던 물건이었는데 나오자마자 며칠 지나서 바로 보류가 됐었습니다. 예, 경매 진행이 됐기 때문이죠. 네,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물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니까 제 영상이 이제 유튜브에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전화를 주셨었는데 상담을 하다 보니 제가 일단 영상으로 이렇게 좀 정보를 제공을 하면 미리 좀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 분들한테 1차적인 정보 전달이 좀 되지 않을까 해서 좀 겸사겸사해서 나왔고요.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나왔습니다. 매물은 아니고 이게 경매가 지금 다음 달 7월 6일 날 입찰기일이 잡혀 있고요. 그리고 일반 이게 뭐 급매로 진행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제가 권리를 보니까 당연히 후순위로 말소기준 권리 다음으로 소유권 이전 처분 가등기가 설정이 됐고 그 가등기에 대한 또 가처분이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조금 복잡해요. 채무자와 직접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현재 그 소유자분, 채무자분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. 그때 당시 제가 영상 촬영할 때가 매매가 한 3억 3천, 3억 5천 정도 나왔었고 전세가 2억 8천을 진행을 하려다가 이제 스탑이 됐었는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. 지금 현재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네요. 최저 입찰가가 2억 3천 100만 원 정도, 2억 3천 100만 원, 감정가가 3억 3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. 대법원 그 경매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사건 번호 검색하시면 바로 정보를 볼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. 사건 번호 여주 6개 2021 타경 3033, 네, 3033번 강제 경매입니다. 강제 경매고 채무자 김범호님, 네, 소유자 채무자 김범호님, 채권자 김병선님이에요. 네, 요거 한번 눈여겨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.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겁니다. 네, 일단은 그런 내용이고 자, 일단 뭐 지금 오늘 내부는 못 봐요. 내부는 못 보는 제가 예전에 촬영했던 그 내부 영상 인트로 영상만 살짝 보여드릴 예정이고요. 자, 여기는 옥천 그 문화마을이라고 있어요. 유명한데 도시까지 다 들어오고 굉장히 좀 단지가 깔끔한 문화마을이라고 있습니다. 문화마을 옆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단지고요. 좌측에는 이렇게 신축 전원주택들이 굉장히 좀 예쁘게 이렇게 많이 들어서 있고 그 옆에 맞은편에 이렇게 있는데 작년에 제가 촬영할 때 이 앞집이 없었습니다. 예, 맨땅이었는데 지금 건축을 다 완성시킨 상태고 이 집이 매물이 지금 한 4억 5천이가 나와 있어요. 예, 신축이고 4억 5천 나와 있고요. 이 집하고 그래도 엇갈려서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망이 가릴 것 같지는 않네요. 일단 한번 주변만 볼게요. 이 집이 지금 굉장히 오래 방치가 돼 있었기 때문에 관리 상태는 지금 주변에서 쓰레기도 여기다 막 갖다 놨죠. 예, 방치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막 쓰레기도 갖다 놓으셨고 뭐 관정 창고도 뭐 다 문은 잠겨 있어요. 자, 이렇게 보시면 마당 잔디 뭐 아주 그냥 상태가 많이 안 좋고요. 데크는 그냥 다 썩었다고 보시면 돼요. 데크는 전체 다 다시 하셔야 되고요. 뭐 이끼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보시면 여기 이끼 많이 껴있죠. 굉장히 습하다는 증거입니다. 주택의 좌측에 보시면 여기 이제 정화조가 되어 있는데 이 문화마을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하는 지역이에요. 제가 이게 개인적인 취향입니다. 예, 취향입니다. 저는 안 좋아합니다. 거의 뭐 정북향에 입지 자체가 정북향입니다. 남향으로 짓는다 해도 해가 잘 안 들어요. 정북향에 겨울에 춥고 여름에 습하고 보십시오. 여기 예, 굉장히 습합니다. 그 뒤에 야산이 있는데 야산 꼭대기에는 또 철탑이 지나가요. 안 좋은 건 다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자, 좋은 게 뭐냐, 싸게 받아야죠. 우리는 싸게 사야죠. 그럼 좋은 매물이 되는 겁니다.
가격이 싸면 다 팔립니다. 나중에 투자를 하시든 실거주를 하시든 이 주택은 싸게 사셔야 돼요. 내부 수리하는데 한 4-5천 충분히 데크까지 다 하면 돈 많이 들어갈 것 같고 내부만 해도 한 4-5천 들어갈 것 같고요. 일단 현재는 패문부재 상태고 주택 뒷부분 보십시오. 이런데 이끼 예. 이런 걸 좀 잘 보셔야 돼요. 여기는 도시가스가 아니라 그냥 일반 가스보일러 쓰고 있고 데크가 상태가 안 좋은데 이 앞에 이제 유리창이라서 내부를 살짝 볼 수는 있을 것 같더라고요. 제가 작년에 촬영했을 때는 내부에 짐이 많지는 않았습니다. 별로 없었어요. 자, 이렇게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, 청소를 해놓으셨네. 소유자분이 왔다 갔다 하신 것 같아요. 저 쓰레기가 이 집에서 그냥 나온 쓰레기가 청소를 해놨습니다. 깔끔하게. 희한하네. 자, 이쪽을 또 보면 네, 청소를 하신 흔적이 있어요. 입주 청소 비슷하게 좀 직접 하신 것 같긴 한데요. 이쪽이 방인데 내부는 뭐 깨끗하게 청소를 하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아마 지금 상태가 더 좋을 겁니다. 지금 내부는 제가 작년에 찍었던 것보다는 집 외관은 지금 상태가 안 좋고 이렇게 돼 있고요. 지금 마당이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. 도로집은 포함해서 한 150평 되는 것 같아요. 대지가 150평. 네, 건물은 1층 21평, 2층이 10평. 그래서 한 31.5평 정도 나오는데 방 3개 욕실 2개고요. 뭐 요런 매물입니다. 아마 보셨을 겁니다. 네,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을 거고 경매를 하셨던 분들은 뭐 당연히 아실 매물이고요. 일단 이렇게 한번 둘러봤고 내부는 제가 지금 바로 제가 작년에 찍었던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보시고 구조나 이런 거 한번 보시고요. 현재 관리 상태는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땐 청소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네, 한번 보시죠. 너무 빨리 지나갔죠? 자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7월 6일 아직 입찰일이 꽤 남았기 때문에 지금 뭐 제가 지금 정보를 제공하는 거는 경매 그 유료 정보 사이트를 통해서 전달해 드린 거고 입찰을 진짜 들어가실 분들은 등기부등본, 각종 공부 서류, 전입세대 열람 다 하셔야 됩니다. 다시 하셔가지고 다시 확인하시고 예, 그렇게 좀 보셔야 되고요. 지금 제 대략적으로 권리분석은 이렇게 좀 나오니까 요 표 잠깐 보시면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예,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 그래도 2013년부터 한 5년 정도 경매를 했었습니다. 그때는 아파트, 뭐 빌라 이런 것만 좀 했었는데 저기 파주 운정 쪽에서 파주하고 일산 쪽에서 했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릴게요. 반드시 하면 좋은 거 한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그 법원 안에 있는 은행이 있습니다. 예, 아마 지금도 신한은행일 거예요. 신한은행 입찰 보증금은 그날 오전에 일찍 가셔서 수표 한 장으로 끊으셔가지고 만약에 낙찰이 안 되고 폐찰되시면 바로 입금하는 예, 그런 용도로 좀 활용을 하시고요. 의외로 그 주변에도 그런 걸 노리는 범죄자들이 있습니다. 많지는 않지만 법원 내에도 있어요. 소매치기도 있고 조심하시고요.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입찰 당일날 아침 보통 한 10시 반 정도에 시작할 겁니다. 입찰을 약 한 1시간 정도. 그러니까 너무 일찍 가실 필요는 없어요. 그렇다고 너무 늦게 가면 안 되겠죠. 일찍 가실 필요는 없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사건 번호로 다시 한번 조회를 하십시오. 왜냐하면 변경되거나 취하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건들이 있어요. 한 열에 한 건 정도 있을 겁니다. 그러면 그거 확인 안 하고 갔다가 변경되거나 정지되거나 취하되면 그냥 와야 됩니다. 그러니까 오전에 반드시 한 9시 정도에 이게 바뀌어요. 예, 제가 그거를 시행착오를 몇 번 겪고 나서는 무조건 합니다. 당일날 아침에 그거 반드시 확인하시고요. 그 대법원 그 경매 사이트에는 바로 이렇게 올라옵니다. 정보가 갱신이 되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고
네, 그리고 이제 법원에 가시면 낙찰 받으시면 거기 막 명함이고 뭐 엄청 나눠준다. 대출 받으라고. 네, 나눠주는데 다 비교해 보십시오. 해보시다 보면 그 중에 한두 군데 고정, 네, 대출 정말 잘해주는 그런 은행이 있을 겁니다. 담당자도 있고 걔네는 커미션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맞춰서 해줍니다. 예, 그래서 그 경락잔금 대출이라는 상품이 명시되어 있진 않아요. 그냥 소유권 이전에 의한 매매권에 의한 담보대출로 들어가는 거니까 적극 활용하시면 좋습니다. 저도 맨 처음엔 귀찮아서 안 했는데 그냥 주변 아는 사람 통해서 했었는데 이게 확실히 경매권을 많이 해본 분들이 한도도 더 잘 빼고 금리도 좋더라고요. 최대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. 예, 그리고 이제 낙찰 받고 나서 지금 상태가 이제 패문 부재 상태죠. 패문 부재 상태라서 나중에 낙찰 받고 낙찰자가 되면 이해관계는 어떤 그 경매계에 가서 각종 이 사건에 해당된 서류를 다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예, 조회를 할 수가 있으니까 조회를 하다 보면 그 소유자 연락처가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전화하셔가지고 이런 패문 부재 같은 경우는 이제 명도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통화하셔가지고 최대한 협의 보시고 이렇게 좀 짐을 다 빼는 걸로 명도를 하는 걸로 이렇게 좀 협의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. 예. 그게 현명한 방법이고요.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-300만 원 뭐 이렇게 이 정도에서 보통 대부분 다 협의를 했었어요. 이사비 주고 최악의 경우까지 갔던 적이 있긴 있었는데 예, 그것도 이제 집달간 동행해서 인도면 신청해 가지고 집달간 동행해서 예, 문 따고 들어가니까 예, 바로 꼬랑지 내리더라고요. 예,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. 웬만하면 문 따고 들어가면 다 해결이 돼요. 그리고 최대한 연락하셔가지고 협의 보는 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. 권리상에 제가 보니까 뭐 내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 부분도 없고 뭐 나쁜 물건은 아닌 것 같네요. 자, 이렇게 오늘 현장 나와서 보니까 예, 뭐 다 좋은데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여기를 안 좋아해요. 그리고 수리비 꽤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금액을 좀 싸게 받으시고요. 아마 많이 경쟁이 좀 심할 것 같긴 해요. 굉장히 지금 30% 저감돼가지고 2억 3,100만원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래도 한 2억 5천, 6천에는 받아야지 그래도 한 또 4, 5천 수리비 들어가고죠. 그 정도 돼야 좀 싸게 산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. 저 같으면은 아니면 안 받는 게 낫습니다. 예, 솔직히 별로 이렇게 인기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, 여기가. 그러니까 최대한 싸게 받으십시오. 예, 받으시고 제가 이제 단순히 정보만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아마 이렇게 전화 주시는 거는 조금 죄송하지만 좀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대법원 경매사에 대해 사건 번호 조회하시면 정보는 다 나옵니다.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저는 또 여기까지 좀 보여드리고 또 이제 저의 본업으로 돌아가서 또 이렇게 매물 촬영을 하러 가야겠네요. 네,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